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Bioactive Glass Nanoparticle for Dental Tissue Regeneration에 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고요. 천안시에 단국대학 캠퍼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되면은 천안쯤에서 이제 단국대학교 캠퍼스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약학관에 위치한 나노바이오의학과 대학원과 주위치생공학연구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제 두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도 열심히 핸드온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시간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대학 때부터 즐겨 치던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열심히 해서 이런 우수한 대회에서 입상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이테이션이 좀 1000회 정도 가까이 되는 아직은 이제 초기의 연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저의 목표는 하루에 300시간 정도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고, 그다음 융복합 연구를 실천을 하는 게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근 6년 동안 이 정도의 논문을 냈고 상위 1% 전월도 좀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최종 연구자로서의 목표는 NSC, 흔히 말하는 뭐 네이처 셀 사이언스 같은 논문을 꼭 써보자라는 게 저의 목표를 삼고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네 가지 분야 중 바이오머티리얼, 메커니컬 트랜덕션, 나노머티리얼, 셀 리프로그래밍 중에서 이 나노머티리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단국대학교 현재 교수로 되어 있고, 그 덕분에 이제 열심히 연구한 덕분에 이런 치의학회에서 치과 쪽에서 주는 이제 학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치과대학 졸업을 하고요, 생체치료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에 나노생명과학 전공으로 포닥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BME 코스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메딕 엔지니어링에서 포닥을 하였고, 교수 임용을 한 이후에 현재는 매우 다양한 조직인 뼈, 신경, 눈, 근육 등의 조직을 재생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집단은 이렇게 이제 융복합을 실천할 수 있는 대학원이 나노바이오 의과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또한 융복합 실천 중에서 어떤 것을 타겟팅할 것이냐를 삼아서 그 중에서 조직을 재생해보자 라는 목표로 모인 주위치생공학연구원, 줄여서 ITREN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열심히 융복합 연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생체 활성 유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생체 활성 유리에 관한 배경 설명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oactive Glass Nanoparticle, 생체 활성 유리 나노 입자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뼈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이제 칼슘과 실리케이트 같은 이온이 있어서 이제 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물이라고 하는 딱딱한 조직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을 흔히 말하는 생체 활성 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체 활성 유리의 표면은 이렇게 Si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H 이온이 있고, 칼슘 이온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비슷한 용액인 SBF, Simulated Body Fluid 같은 용액에 이런 생체 활성 유리를 넣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유리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칼슘과 실리케이트 이온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 SBF라고 하는 생체 모방 용액이 과포화가 되게 됩니다. 과포화가 되게 되면은 다시 침착이 하게 되겠죠. 생체활성 유리에 침착이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뼈와 비슷한 정도의 층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유리 중에서 약간씩 녹아 나가면서 이렇게 SBF라고 하는 생체 모방 용액에 넣었을 때 뼈와 유사한 조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생체활성 유리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바이오액티브 글라스라고 하고,
저는 그것을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서, 나노 사이즈로 하면은 보통 뭐 500나노 이하를 얘기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뭐 엄밀히 말하면 뭐 1마이크로 미만도 나노 사이즈로 할 수 있지만 보통 뭐 500나노 이하를 말하고, 이제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거를 몸 안에 재생시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활용해 보자 라는 게 저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오액티브 글라스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건 지금과 보시는 것처럼 뽕뽕 구멍이 뚫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축구공처럼 완벽한 매끈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조포로스가 포즈포로스라고 하는 20나노미터 직경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내를 가지고 있는 뽕뽕 구멍을 내게 되면은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 몰레큘이나 드러그를 오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활성 유리의 장점인 어떤 이온의 전달과 뼈 재생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약물을 로딩할 수 있는 캐리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이제 생체활성 유리를 만들고 나노입자로, 그 다음에 그 안에 구멍을 내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약물을, 뭐 파시티브 차지를 띈 약물이든 네게티브 차지를 띈 약물이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든 마이너스 차지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이 약물을 로딩을 하여서 천천히 이 캐리어에서 나오도록 해서 제가 원하는 조직까지 도달하고, 그 조직에서 내가 원하는 약물이 원하는 만큼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에 따라서 이 생체활성 유리의 표면을 제가 약간씩 개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명명하기로는 스마트한 메조포러스 바이오틱 글라스다 라고 제가 표시를 하였고, 네, 그래서 MBG라고 이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BG라고 있습니다. 메조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가 만들다 보니까 원래 메조포라고 한다는 것은 20나노미터 이내를 말하는 건데 저도 8나노미터 정도로 메조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칼슘, 실리케이트, 또 다른 이온이 나올 수 있고 이것들이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에 말할 수 있는 칼슘이나 실리케이트 이온이 나오게 되고, 네. 하지만 제가 스마트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이온을 더 넣었습니다. 뭐 뼈를 도울 수 있는 스트론튬이나 항바크테리아 성분이 있는 CU, 또 항바크테리아 성분이 있는 AG 같은 걸 더 넣어서 이것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여서, 또한 이 메조포화하는 곳에 제가 약물을 로딩하여서, 뭐 약물은 뭐 뼈 만들 수 있는 약물이나 혈관 형성할 수 있는 약물이나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약물을 로딩을 하여서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그 치아에 있는 치수 조직이라는 펄프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이 펄프라면은 치아 중에서 신경과 어떤 혈관이 많이 있는 연조직으로 말함으로써 이 펄프를 그 치료하는 게 흔히 말하는 근관치료, 신경치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신경치료가 하면은 치료가 아니라 이 펄프를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펄프가 리제너레이션, 재생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현재까지의 가장 큰 문제인 치수를 재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나노 사이즈의 입자를 이용하여서 여러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어떻게 재생을 시켜볼 것인가. 그래서 치수를 제거하지 않고 치수를 리얼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컨셉을 이용하여서 치아의 치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것들과 서로 공배양을 시켜서 어떻게 이런 박테리아가 많이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제 줄기세포가 재생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줄기세포를 업레귤레이션,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재생을 도울 수 있느냐에 대한 컨셉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노입자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이 된 나노입자를 우리가 뭐 프레시피테이션, 침착을 시켜서 나노사이즈를 만드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뭐 스피닝이라고 하는 어떤 회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퍼니스라고 하는 구웠고 그를 통해서 앨범 파이버 형태를 만들 것인가, 파이버라고 하면 실처럼 이런 가닥을 말하는 것이죠. 가닥처럼 만들 것인가가 있고, 아니면 어떤 평평한 바닥에 그 멤브레인, 필름 형태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떤 종이처럼 쓸 것인가,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프레시피테이션,
나노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파티클을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다시 얘가 파티클 되게 하고 있는 이걸 이제 보통 솔젤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솔루션을 이제 젤처럼 만들어서 젤이 이제 굳게 돼서 파티클이 만들어진 솔젤 메소드를 통해서 제가 나노 입자를 생성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앞서 제가 제안한 메저 포로스한 20나노미터 이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이오팀 글라스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나노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조성은 다음과 같이 85%의 SI가 가지고 있고 칼슘은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5% 정도는 제가 원하는 스트론튬, 쿠퍼, 에이지 같은 어떤 기능성이 있는 이온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성 성분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 성분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 그래서 뭐 처음에는 pH가 알칼리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pH를 알칼리였다가 이제 좀씩 산성화 시키면서 이제 24시간 동안 반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반응시켜서 만들어진 구해진 이런 침착된 나노 입자를 이제 드라이 시키고 다시 열 처리를 하여서 좀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를 소독을 통해서 저희가 생체제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케이트의 전구체 역할을 하는 게 TEOS라고 하는 테트라에틸 올소 실리케이트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뭐 칼슘이나 다른 이온의 전구체는 칼슘 나이트레이트 테트라하이드라이트 또는 각각의 나이트레이트 테트라하이드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전구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이제 계면활성제가 C탭이나 PEG 같은 계면활성제 또는 어떤 분산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전구체를 섞어서 이제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시피테이션이 되게 되면은 얘를 이제 드라잉 시켜서 사용한다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가 재료를 이렇게 직접 세포와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은 재료를 이렇게 시멘트 타입으로 굳혔습니다. 굳힌 다음에 세포를 그 위에 키우거나 또는 이 제가 굳힌 재료를 용출이라는 방법, 커피 같이 커피라고 하면은 커피 파우더를 물에 용출한 것이죠. 그 용출한 것을 간접적으로 세포한테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앞에 뒤에 말씀드릴 다양한 실험을 세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만든 나노 생체 활성화 입자입니다. 이렇게 뭐 100나노 이하의 나노 입자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구조가 메저 포러스한 구조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번 처음에는 스트론튬이라는 어떤 뼈 재생 또한 치수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치수의 뼈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 이온을 넣어서 만든 결과 비슷한 구조와 사이즈를 만들었고 스트론튬이 위와 다르게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론튬이 화학적으로 현재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검은색의 스트론튬이 없는 것은 스트론튬 픽이 없지만 스트론튬이 있는 것은 스트론튬이 있었다라고 화학적으로 증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생체활성 유리의 장점인 각각 이온이 나오느냐를 통해서 실리콘, 칼슘, 스트론튬 이온이 나온다. 스트론튬 MBN에서. 하지만 스트론튬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스트론튬이 안 나오고 칼슘과 실리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칼슘과 실리콘도 나오고 스트론튬도 나올 수 있는 재료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아까 현미경상으로 메저 포러스한 걸 관찰하지만 이걸 정량을 하기 위해서 BET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말 이 나노 입자의 메저 포러스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T 어세이를 통해서 이런 스트론튬이 있거든 없거든 이 사이즈와 이 표면적 그 다음 표면에 있는 기공 사이즈 토탈 기공 볼륨 그 다음에 BET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차지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둘 다 마이너스가 나타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메저 포러스한 구조가 나타났음을 증명하였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나노 생체 활성 유리 입자의 특성인 생체 모방 솔루션 SBF로 가는 거기서 넣었을 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이드로시아파타이트라고 하는 뼈와
뼈의 구성 성분이 되는 무기 물질이 나타났다. 이런 것을 보아서 제가 만든 입자가 메조포로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차지는 마이너스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생체 활성을 띠고 있다. 생체 활성이라고 하게 되면 생체 모방 용액에 넣어서 뼈 성분인 HA에 나타나는 것을 생체 활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게 나타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재료적인 입장으로서 캐릭터리제이션 한 거죠. 분석을 통해서 캐릭터리제이션 하고 이 다음부터는 세포 실험을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사람 치아에서 뽑은 치수줄기 세포입니다. 치수줄기 세포를 이제 재료랑 섞게 되면은 이 흰색으로 보이는 게 제가 나노 입자를 FITC라고 하는 형광을 입히고 형광을 입힌 다음에 이 세포에 넣어서 얼만큼 두 개가 함입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론튬이 있든 없든 이 초록색이 이 세포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봐서 아 내가 나노 입자를 치게 되면은 나노 입자를 세포와 같이 배양하게 되면은 나노 입자가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정확히는 세포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에는 이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농도에 따라서 0부터 320 마이크로그램 퍼 ml을 농도 디펜던트하게 처리한 결과 하루 이틀 3일 하루 이틀 3일을 침해에서 불구하고 세포 독성이라고 하는 0에 비해서 이제 이게 뭐가 떨어지게 되면 독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하지만 스트론튬이 있는 것에서는 3일 차에서 좀 나타나게 되었네요. 이 0에 비해서 320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 직전 농도인 160과 80 이 정도 농도를 가지고 스트론튬이 있는 거 없는 거를 세포 실험을 추가로 쭉 진행하였습니다. 항상 나노입자 실험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1, 2, 3일 정도의 세포 배양을 통해서 독성이 없는 최대 농도를 가지고 이제 효능을 보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노입자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세포 안에 들어가느냐. 실제로 바이오 TEM을 관찰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검은검은하게 나노입자가 세포질 안에 들어가 있고 스트론튬이 있는 나노입자가 세포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이제 뉴클리어스 경계인데 핵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정말 눈으로도 세포 안에 들어가 있구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ATP가 없는 다도시, 그 다음에 SA 약물,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가지 이니비터를 쳐가지고 어떤 이니비터를 치면서 나노입자를 같이 처리했을 때 세포가 나노입자를 먹냐 안 먹냐를 관찰한 결과 역시 ATP를 없앤 환경에서는 세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 결과 아 세포가 들어갈 때는 세포가 아니 그래서 나노입자가 세포 안에 들어갈 때는 ATP를 활용하는구나를 제가 말씀을 증명하였고 또한 이 A라고 하는 매크로 파이노사이토시스 즉 약간 나노입자가 클러스터 형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나노입자도 이제 뭐 10개 많게는 100개 나노입자가 클러스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과 세포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매크로파이노사이토시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매크로파이노사이토시스를 막는 이니비터 쳤더니만 이 거의 90%에 해당되는 나노입자가 20-30%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이 매크로파이노사이토시스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노입자가 세포 안에 들어가는구나 둘 다를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결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세포 안 세포 밖에 있는 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세포 안과 밖에 둘 다 이온 농도가 높게 있었고 그냥 위드아웃은 이제 처리를 안 한 것이죠. 처리 안 한 것보다는 처리한 것들이 각각의 이온들이 세포 안과 세포 밖에 더 많이 있었고 근데 특이한 형상은 세포 밖에서는 꾸준히 이제 농도가 증가한 반면 세포 안에서는 좀 증가했다가 이온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세포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하게 세포 안과 밖을 이온 채널을 통해서 항상성을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포 안에서도 이온이 나오고 나노입자 때문에 세포 밖에서도 나노입자 때문에 이온이 나온다라고 알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 안과 밖에 나타나는 이온의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세포한테 그래서
이 치수세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분화가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돈토블라스트라고 하는 치아의 뼈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상하모세포라고 해서 치아를 이루는 하나의 뼈 구조인데요. 그 뼈 세포가 되는 정도를 관찰한 결과 유전자 분석을 해보였죠. 유전자 분석이 이제 콜라겐 1, DMP1, DSPP5CN 같이 유전 인자를 쭉 qPCR을 이용하여서 유전자 발현을 본 결과 농도에 따라서 80, 160 마이크로그램 퍼 ml, 그 다음에 스트론튬이 있고 없고 비교한 결과 시간이 3일, 7일, 14, 21일 지날수록 스트론튬이 있는 곳에서 좀 더 다양한 이제 오돈토블라스트 분화의 마커 유전자가 많이 유전자 발현이 올라감을 확인하였고 또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스트론튬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것을 관찰한 결과 스트론튬이 나온 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구나 라고 관찰을 하였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유전자 발현을 봤으니까 뭐 단백질 발현이나 그 다음에 실제로 뼈가 오돈토블라스트가 됐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ALP라고 하는 오돈토블라스트의 그런 단백질 발현을 본 결과 역시 ALP 발현도 스트론튬보다 스트론튬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더 발현이 높고 올라가였고 농도에 따라서도 농도가 높을수록 올라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위와 같이 ARS라고 하는 오돈토블라스트가 내뿜는 ECM 이 칼슘이 있는데 그 칼슘의 농도가 위와 같이 많이 만들어졌다. 즉 이 말은 즉슨 이런 펄프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돈토블라스트화가 되어서 이제 뼈와 비슷한 구조를 만들었다 것을 저희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를 이제 C처럼 저희가 쿼티피케이션을 하였습니다. 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메조포러스한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 메조포러스한 구조 안에 제가 원하는 약물을 로딩하게 되면은 침착하게 되면 좀 더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대가대고로.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제가 BMP는 많이 알려진 뼈나 이런 상하모세포라고 하는 치아에 있는 뼈를 만들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BMP는 단점이 많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조직이 아닌 곳에서 뼈가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BMP 말고 BMP와 유사한 효능을 나는 바이오 싱글 몰레큘이라고 하는 페나멜을 제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나멜을 제가 약물 처리하게 되면은 어떤 줄기세포가 BMP 없이도 BMP와 비슷한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보고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일단 BMP를 제가 제조한 이 외조포러스한 구조를 지는 나노입자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결과 농도에 따라서 잘 들어가더라. 뭐 0.3 정도의 1mg이 있으면 3mg 정도로 들어가더라 라고 확인을 하였고 들어간 것을 이제 실제로 FTIR이라는 걸 통해서 화학적으로 이 픽이 이 검은색에 비해서 페나멜이라고 하는 것을 로딩한 나노입자에서 나타난 결과 아 페나멜이 들어가 있구나 화학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로딩된 것뿐만 아니라 릴리징을 봤어요. 얼만큼 제가 효율적으로 천천히 나올 수 있느냐. 제가 약물을 로딩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약물이 한 번에 빡 나오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물은 항상 천천히 나와야지만 원하는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천천히 나왔다 라고 이렇게 보통 250시간까지 천천히 나왔다고 확인을 하였고 이 C 그래프를 제가 측정한 단위별로 나타난 결과 이런 식으로 30시간까지 10일까지 이렇게 천천히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페나멜이라는 약물을 몸 안에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은 집어넣자마자 주위로 완전 팍 한마디로 버스트하게 릴리징이 해서 끝나버리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조직에 가서 이 조직에서 원하는 조직과 이 약물이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약물이 천천히 나오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줄기세포와 이 약물이 인터랙션 할 시간이 길게 되기 때문에 제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말하기로는 약물이 천천히 이런 걸 보통 sustained release라고 하는데 천천히 나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물의 뭐 나노입자와 약물의 바인딩을 좀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메조포러스한 이 구조의 구멍을 작게 하냐 크게 하냐 또한 다른 나노입자와 어떤 약물이
바인딩을 할 때 바인딩 할 수 있는 케미스트리를 좀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너지한 효과를 낸 거죠. 시너지라고 하면은 이런 스트론튬만 있는 거와 스트론튬 플러스 페나멜을 운영한 거를 동시에 이제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까 오돈토블라스트로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인 DMP1과 DSPP가 스트론튬 플러스 페나멜 있는 것이 스트론튬만 있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갔다를 확인을 하였고 그걸 이제 단백질 발현을 알기 위해서 웨스턴 블라스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알려져 있는 웨스턴 블라스트인 TRB3, SMURF1, SMAD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스트론튬과 페나멜이 있는 그런 곳에서 TRB3가 증가하고 SMURF1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SMAD가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페나멜에 의한 이제 BMP 패스웨이를 탔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BMP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은 TRB3가 증가하고 SMURF1이 감소하고 SMAD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스메드는 특히나 핵 안에 있는 단백질로서 일단 마스터 레귤레이터 진이라고 마스터 레귤레이터 프로테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게 돼서 실제로 뭐 스트론튬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증가를 하였고, 네, 그래서 이 웨스턴 블라 그래프를 이 FHR가 정량을 한 건데요. 보시면 스트론튬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이런 TRB3가 증가하고 SMURF1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 페나멜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더 증가와 감소함이 보여졌다 라고 해서 이 페나멜과 BMP는 이제 파시티브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증명을 하여서 실제로 제가 원하는 페나멜과 스트론튬의 이온에 의한 어떤 BMP 패스웨이가 시너지하게 증가됨을 이제 단백질 레벨로 발현을 확인하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 실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치과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가 직접 그 쥐의 치아를 뚫어가지고 이제 제가 만든 약물을 넣었죠. 그래서 페나멜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론튬이 없는 바이오글라스 있는 거 스트론페나 같이 있는 걸 넣은 결과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제 치수의 뼈화가 잘 됐느냐를 확인하긴 한 결과 치수의 뼈화가 잘 되었다를 확인하고 잘 된 건 게 페나멜과 스트론튬이 있는 게 좀 더 스트론튬만 있는 거 페나멜이 있는 거 보다 더 달렸다 라고 하였죠. 보통 저희가 바이올로지에서 시너지즘을 얘기할 때 시너지 효과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게 되면 보통 뭐 시너지라고 하면 A 플러스 B가 뭐 그러니까 이 페나멜과 스트론튬만 있는 게 이 두 개 합한 만큼만 나와도 우리가 시너지라고 하게 됩니다. 네, 보통은 시너지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가 시너지가 되면은 두 개 합한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시너지라고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타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나멜과 스트론튬이 나타나는 효과가 그 증가분만큼만 나와도 시너지하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본 결과도 이렇게 이제 덴틴이라고 하는 치수의 뼈화가 되는 것들의 양이 많이 증가하였다.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이 확대성 보시면 이런 구조가 이제 뼈화가 된 구조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걸 확인을 해서 실제로 뼈화가 많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펑셔널로도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서머리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메조포로스한 구조를 만들고 스트론튬 이온이 나올 수 있는 성분을 넣었으면서 페나멜을 로딩한 결과 ATP 디펜던트하게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이 나노입자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나노입자 안에 들어간 이런 이온과 약물들이 이렇게 BMP 시그널링인 TRB3를 증가해서 스마트폰을 감소시키고 SMAD를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SMAD가 마스터 레귤레이터 프로테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발현, 증가 발현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치수의 뼈화를 시킬 수 있는 DSPP와 DMP1 같은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켰다 라고 해서 치수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이제 후속 연구로 제가 한 게 무엇이 있냐면요.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메조포로스 나노입자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스트론튬 말고 실버를 넣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실버는 항박테리아, 항균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균력이 나올 수 있는 제가 입자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 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박테리아의 침입을 정확히 막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아 침입을 정확히 막지 못하고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신경을 다 제거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시술을 신경을 제거하게 돼서 그거를 복하려면은 일반적으로 뼈화되는 것만 가장 부족하다. 뼈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박테리아를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G를 넣은, 이번에 이제 네이밍을 달해서 BGN이라고 표현했는데 BGN을 한 결과 실버가 AG만 넣으면 나왔고 AG뿐만 아니라 뭐 칼슘과 실리케트 이온도 비슷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번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실제로 치과에서 어떤 치수 재생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치수의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있는데 항생제를 넣은 결과 잘 넣어지고 잘 나오더라, 천천히 나오더라고 확인을 하였죠. 그리고 이전에 마찬가지로 뭐 AG가 있던 없던 그런 나노입자의 사이즈나 표면적, 그 다음에 표면의 메조포러스함, 메조포러스함의 볼륨, 그 다음에 델타 포텐셜도 다 비슷했다 라고 제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비슷한 실험이죠. 뭐 실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전자 발현을 봤어요. 치수의 뼈화된 유전자 발현을 봤는데 아무래도 실버가 있으면은 살짝 일반적인 BGM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약간씩 떨어지는 반응이 보였어요. 그래서 민종현이 예상했던 결과라서 BGN보다는 AGBGN이 살짝 뭐 ALP라고 하나 이제 ARS라고 하는 칼슘이나 뭐 PO4 뼈가 될 수, 그러니까 뼈화 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생성이나 ECM 생성이 좀 적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분화시키는 것보다 나았다라고 해서 제가 뭐 완벽히 기대했던 만큼 이제 BGN보다 살짝 못한 정도의 뼈화됨을 뼈화될 수 있음을 제가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넣었을 때도 이 뼈화됨이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지 확인했는데 다행히도 테트라사이클린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뼈화되는 정도가 이 AGBGN과 TCAGBGN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시간을 지날 때 별 차이가 없어서 이건 다행이네 라고 하고 네, 넘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이런 치수를 감염시키는 그런 균이죠. S-뷰탄수 E-베칼리스. 이 두 균이 이제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면서 충치균과 동시에 충치가라고 말하면은 치아의 외벽부터 산을 만들어서 치아의 단단함을 녹아나가다가 그 단단한 층이 다 무너지고 그 밑에 치수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치수 구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E-베칼리스라는 균이 많이 생기게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을 죽일 수 있느냐 라기 위해서 박테리아만 있는 거, BGN은 실버가 없는 것이죠. 실버가 없는 거, 실버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까지 있는 거, 테트라사이클린만 있는 거를 비교한 결과 테트라사이클린만 있는 거는 이제 이 실험의 양성 제조군이 됐겠죠. 이 실험이 잘 됐느냐, 에스미탄수와 이페칼리스가 실제로 테트라사이클린에 죽는구나 확인을 하였고 초록색과 검색을 보게 되면은 확인하였고 BGN은 세균을 죽이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AGBGN은 세균을 죽였는데 에스뮤탄스는 이 AGBGN 가지고 세균을 못 죽이더라고요. 하지만 이페칼리스는 AGBGN만 가지고 세균을 죽이기도 했고 TC라고 한 테트라사이클린 더 넣어준 결과 더 많이 죽였다 라고 하여가지고 이 두 개의 시너지한 효과가 나타났구나 라고 지명을 하였습니다. 이 테트라사이클린의 여기 쓴 양은 테트라사이클린 이 안에 로딩된 양이 아니라 실제로 TC, AG, BGN과 똑같은 양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훨씬 TC, AG, BGN에 있는 TC보다는 더 많은 양을 넣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결과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박테리아가 이페칼리스라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와 이 나노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확대한 결과 보시게 되시면 나노입자가 그 세포와는 다르게 이 나눈자 클러스터가 이 박테리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벽에 붙어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도 TCAGBGN도 마찬가지로 벽에 붙어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기하게 나눈자가 세포와 같이 어떤 세포망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포 벽에 붙어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만큼 붙어있느냐 확인한 결과 이번에는 이제 이 각각 나눈자를 TRITC라고 하는 빨간색 형광이 날 수 있는 다이를 먹였습니다. 먹인 결과 이제 먹여서 이제 팩스라는 이제 소팅을 해서
얼만큼 이 그런 세균에 빨간색 다이가 있느냐를 하게 되면은 세균과 빨간색 다이를 지니고 있는 암염증 얼만큼 인터랙션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랙션이 30%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즉 100개의 박테리아 중에서 30개가 유리 양극자와 잘 결합하고 있더라 확인을 하였고 근데 이 결합을 4도씨에 하게 되면 낮춰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ATP가 관련된 그런 메커니즘으로 결합을 하는구나 라고 했지만 이 ATP가 다는 아니다. 왜냐면 이게 ATP가 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확 떨어지겠죠. 이만큼 컨트롤만큼 하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결과 ATP와 관련되게 해서 이 박테리아와 이 나노입자가 바인딩을 하게 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라고 제가 약간의 메커니즘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테트라사이클린 자체가 오토플루언스스로 초록색을 띄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다이를 먹였고요. 그래서 얘는 오토플루언스 테트라사이클린 그 다음에 나노파티클을 해서 이거는 이제 TCAGBG를 직접 세균에 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세균 직접 친 거와 이거에 용출물을 30분 동안 용출을 했어요. 용출이라고 하면 TCAGBGN을 박테리아가 자라는 배양액에 넣고 30분을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배양액을 박테리아에 넣어준 거죠. 넣어준 결과 이제 똑같이 TC가 박테리아에 들어가서 오토플루언스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가정은 TCAGBGN이 나노입자가 직접 박테리아에 붙어야지만 좀 더 항생제에 전달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출한 거는 TC 파지티브 박테리아가 50%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 AGBGN을 이용해서 TC가 전달된 결과 80%가 박테리아가 파지티브 됐다. 이 말은 즉슨 제가 원하는 항생제에 박테리아가 도달하게 됨이 이런 나노입자 캐리어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구나. 직접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백스 스터디를 통해서 항생제 전달도 나노입자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를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TC의 효과인 프로테인의 어떤 생성을 저해함을 시너지하게 나타낼 수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TC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파지티브 컨트롤로. 그래서 BGN은 뭐 효과가 없었지만 AGBG에도 효과가 별로 없었고 하지만 익스트랙션 이 TC가 있는 AGBGN은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익스트랙션 사용 결과가 조금 줄어들었다 라고 해서 TG AGBGN 익스트랙션보다 더 많이 프로틴 히스토시스를 줄어들게 하는 결과 실제로 TC의 효능을 증가시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프로틴 히스토시스를 줄어들음을 결과를 통해서 결국엔 이제 락토즈 디하이드로제네이션 LDH라는 게 세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균이 죽어나가는 그런 마커가 되는 거죠. 죽어나가는 것도 더 많이 죽어나가더라 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 LDH가 나오는 그런 메커니즘은 AG에 의한 메커니즘이 많기 때문에 AG가 있는 것에서 비슷하게 나왔고 TC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종합하자면은 이번에는 이제 AGBGN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박테리아 멤브레인에 붙게 되면은 붙어서 더 효율적으로 이온과 약물을 더 박테리아 안에 전달을 하게 돼서 박테리아의 멤브를 럽처할 수 있는 AG의 기능과 테트라사이클린의 기능인 프로테인을 합성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두 개를 다 효능을 내게 하여서 제가 원하는 효과인 항균 효과를 내게 되었다 라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 통해서 또다시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한 결과 이번에는 저번에와 같이 드릴 통해서 치수를 개방을 하고요. 이 치아의 외 껍질을 드릴로 벗기고 하게 되면 안에 치수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제가 박테리아를 넣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나노입자를 필링을 시킨 다음에 덮은 결과 6주 뒤에 본 결과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많을수록 이제 치아의 뼈화가 잘된 것인데 뼈화가 잘 됨을 보였고 이 뒤로 갈수록 이 MTA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임상에서 쓰고 있는 치과에서 쓰고 있는 약물입니다. 치과에서 이런 인펙션이 날 수 있는 환경에서 쓰는 약물인데 컨트롤보다 MTA가 좋았고 근데 MTA보다는 AGBGN, TCAGBGN을 넣은 게 더 좋았다. 특히 TCAGBGN이 AGBGN보다 더 좋음을 확인을 하였고요. 빨간색이 그 다음에 이 밑에 치아 뿌리 부위에 보게 되시면 컨트롤은 하예요.
하얀 거라고 하게 되면 이 치아 뿌리의 조직이 녹은 거예요. 왜냐? 박테리아의 침범 때문에. 하지만 MTA나 CCAG 비진이 될수록 치아 뿌리 부위가 차이는 걸 보는 결과 아 이게 실제로 박테리아가 침범을 막아서 박테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치아 뿌리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견고하게 치아 뿌리 근처에 있는 뼈 조직이 되어 있구나라고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통이 시달려서 치아를 뽑게 되는 이유가 아파서 뽑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치아 뿌리에 있는 뼈 조직이 높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려서 뽑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해갖고 즉각적으로 본 결과도 이와 같이 치수의 치아의 뼈화가 잘 되면 확인하였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동물 실험을 해본 결과 나노입자를 어떤 약간 물에 넣을 때 나노입자가 막 날리지 않습니까? 날리는데 날리지 않기 위해서 실제 동물 실험할 때는 제가 물 같은 데 제가 약간 섞어가지고 넣었거든요. 넣을 때 뭔가 힘든 거예요. 아, 넣기가 약간 좀 애매하고 뭐 핸들링하는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멘트라고 하는 좀 굳게 만들자. 시멘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콘크리트죠.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 파우더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물 섞게 돼서 얘를 잘 갠 다음에 얘를 처벌처벌 바르면 얘가 굳게 돼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시멘트화 된다라고 표현하게 됐는데 시멘트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시멘트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일단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나노입자를 만들기 만드는데 메조포라스 한 것을 근데 일단 칼슘의 양을 달리해보자. 왜냐면은 시멘트와 갓도 시멘트화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포화가 많이 돼야지만 이제 결정이 생기면서 굳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농도의 칼슘을 이런 칼슘 실리케이트 기반의 생체화학 유리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포어 사이즈를 작게 크게 이 포어 사이즈에 따라서 아마 크게 되면은 좀 더 표면적으로 넓어져서 과포화가 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스몰이 좋을지 라지 좋을지 몰랐어요. 뒤에 시멘트가 되는 게 하지만 어떤 파라미터를 바꿔줘야 되니까 스몰한 거 라지한 거를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에틸 에터나 2 에틸 에톡시 에탄올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스몰포와 라지포에 따라서도 제가 원하는 바이옵티브 글라스 이 구조인 그 푸얼리 크리스탈 아몰포스한 구조라고 하죠. 이게 그 결정화가 되지 않는 비결정질 구조가 나타났음을 하였고 눈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스몰포한 거는 이렇게 조금 하얀 것들이 조금 나타난 반면 라지포한 거는 이렇게 포어 구조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칼슘 양에 따라서 스몰하냐 라지에 따라서 8개의 구조를 가지고 캐릭터 시간 결과 이와 같이 포어 사이즈 에어리어 볼륨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포어 볼륨이 이제 스몰 포어보다 라지 포어가 포어 볼륨이 더 컸고요. 설페스 에어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포어 사이즈도 6나노미터로 비슷하게 됐네요. 라지는 스몰 포어는 2로 되었고 그래서 아마 예상하기로 설페스 에어리어와 포어 볼륨이 크고 넓은 게 아마 더 시멘트화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이 겨울에 보기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멘트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서피스 에리어가 크고 볼륨이 크고 뭐 칼슘도 많았던 거를 골라서 시멘트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를 만들고 리퀴드를 섞어서 이렇게 굳혀지느냐 하드니언을 굳혀지느냐 본 결과 실제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굳어졌는데 그 모양이 일반적인 시멘트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솜사탕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모양이 나왔구나 라고 하고 신기했던 게 시멘트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어떤 기공물을 보였어요. 그 말인즉슨 시멘트화가 되긴 되었지만 이 작은 사이즈 내가 뭔가를 약물 로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래서 시멘트화가 되는 것을 어떤 파우더 리퀴드 파우더는 정해지고 리퀴드 양을 좀 더 많이 할수록 0.5가 많이 한 거고 0.3이 적게 한 거죠. 그래서 파우더 리퀴드 레이셔를 변환한 결과 리퀴드가 적으면 적을수록 0.5가 되는 거고 리퀴드가 많으면 0.3이 되는 건데 리퀴드를 적게 하면은 세팅 타임이라고는 이렇게 시멘트가 굳게 되는 게 타임이 적어지고 리퀴드를 많이 하면 길어지고가 됐죠. 그리고 또한 이 양 이거 어떤
타운을 섞을 때 쓸 수 있는 리퀴드를 뭘로 할 것이냐를 봐서 2.5% NH2PO 5% 이런 걸 한 결과 5%가 가장 빨랐다 라고 해서 이제 5%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화가 아까 제가 15%를 골랐지만 왜 고르냐면은 5% 25%를 하게 되면 뭔가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5%가 하는 게 좀 더 일체화가 가장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세팅 타임 짧았고 그래서 제가 15%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 15% 중에서는 사실 세팅 타임이 비슷했지만 라지 포우한 게 앞서 말씀드린 그 포우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약물 로딩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15%를 고른 이유가 있겠죠. 라지 포우도 시멘트화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랐습니다. X는 시멘트화가 되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0.4 이 구조 얘를 골라서 쭉쭉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생체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시멘트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를 알기 위해서 생체 모방 유리, 세체 모방 용액에 넣은 결과 이제 HA라고 하는 픽이 나타나면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눈으로 관찰한 결과 이와 같이 HA 구조인 이렇게 뾰족뾰족한 구조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일차에 네, 그래서 이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CPC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쓰고 있는 본 시멘트 구조예요.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뾰족뾰족한 게 단위가 마이크로미터로 단위가 됩니다. 하지만 나노 시멘트라고 제가 명명한 이 바이오글라스 이용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진짜 수 나노미터의 얇은 뾰족뾰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바 아시겠지만 세포가 인지할 때 세포 사이즈가 10마이크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보다는 이런 구조가 좀 더 용이할 거예요. 세포가 만나기로. 왜냐? 세포가 사람이 1m가 된다고 치면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최소가 뭐 10마이크로가 되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1000배, 10000배를 작게 인지하게 되는데 주로 세포 입장에서도 10마이크로 사이즈로 하게 되면 1마이크로 정도의 10분의 1보다는 1000분의 1의 1나노를 인지하는 게 10나노 인지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나노 스케일로 뭔가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CPC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임상에 쓰고 있는 것지만 얘보다 좀 더 어떤 세포와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더 좋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였어요. 하였고 그래서 이런 또 작은 사이즈 때문에 이거 BET라는 구조를 통해서 어떤 좀 더 기공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제가 원하는 모델 프로테인이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것들 로딩이 빨간색이 많이 되었다. CPC는 거의 좀밖에 안 됐지만 얘는 진짜 많이 되었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약물이 있으면 여기 섞어서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확인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하여서 이 시멘트에서 나온 칼슘과 실리콘 이온이 잘 나옴을 확인하였고 이 실리콘과 칼슘이 나온 이온이 나온 그 용출액을 활용하여서 이 용출액을 세포한테 간접적으로 처리한 결과 이거는 제가 이전과 다르게 나노 입자를 직접 세포와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시멘트를 만들고 시멘트를 세포 배양액에 배양을 시켜서 일정하게 커피 용액을 만든다면 그 커피 용액을 세포 안에 집어 넣은 거죠. 넣어서 넣은 결과 이게 그대로 넣은 거와 희석을 두 배, 4분의 1, 8분의 1 쭉쭉 한 결과 시리얼 다이루션 한 결과 어느 정도 농도가 되게 되면은 좀 효능이 올라갔더라. 데이 2에서 레드 MSC라고 하는 줄기세포 능이 올라갔다라고 확인을 하였고 그 세포 활성이 확인 높아지고 세포 분화도 어떤 뭐 4분의 1, 8분의 1 농도에서 콜라겐 1, ALP, OCN 같은 MSC라고 하는 중간 줄기세포의 뼈 분화가 더 많이 됐다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유전자 변화를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알았던 게 이 SI 이온이라는 게 혈관성이 매우 도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성을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휠백 세포라고 하는 제대혈 줄기 세포를 확인한 거죠. 제대혈 줄기 세포라고 하면은 제대혈 제대 줄기라고 하는 이런 탯줄에서 나온 줄기 세포로서 요 사람의 혈관성에 도움이 되느냐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줄기 세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 세포에 시리얼 다이뮤션한 용출액을 넣은 결과 뭐 세포 독성이 없는 정도가 되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제대혈 줄기 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마트리젤이라고 하는 매우 소프트한 재료를 키우게 되면 얘가 튜블러 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튜브 포메이션을 만들게 돼요. 이 만들어짐이 이게 복잡하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혈관성 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혈관성 능이 이제 우리가 만든 용출액을 넣은 결과 컨트롤보다는 얘가 더 약간 이런
튜블 구조라고 하는 동글동글한 게 더 많아지죠. 많아지고 뭐 마음의 눈으로 좀 보시면 많아질 거예요. 많아져서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서 사실은 애매해가지고 케머세라고 해서 우리가 에그, 달걀 유정란을 가지고 유정란을 안을 파고 그 안에 제가 만든 시멘트를 넣었어요. 넣어서 덮고 부하를 좀 더 지켜본 결과 보시면 컨트롤보다 나머 시멘트를 넣은 게 이런 혈관 현상이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인비트로 실험에서는 약간 애매했었는데 약간 간이 인비보 실험이라고 하는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의 중간을 해본 결과 혈관 현상이 훨씬 많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CPC라고 하는 컨벤셔널 본 시멘트는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 내가 확인을 얻었죠. 우리가 만든 이 바이오글라스 시멘트에서 나노 시멘트에서 실리케이트 이온 때문에 혈관 현상이 더 많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이거를 앞에 말씀드린 빨대형 성이 잘 될 수 있다 유전자 발현 결과와 혈관 현상이 잘 될 수 되었다라고 하는 케머스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뼈를 본 거죠. 왜냐하면 뼈가 잘 되려면은 뼈 유전자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 현상도 좋아야지만 뼈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모라고 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레드 칼바리아 그 쥐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두개골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재료를 넣었습니다. 시멘트 붙여 넣은 결과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오스테오 인덕티브한 걸 기대했어요. 오스테오 인덕티브한 게 뭐냐, 이 재료에서부터 뭔가 뼈가 자라게 되는 것을 오스테오 인덕티브라고 하게 되는 거고, 간단히 오스테오 컨덕티브는 간접적으로 이 시멘트에서 나온 어떤 이온이나 그런 환경 물질들이 이 뼈에서부터 자라게 하는 것을 오스테오 컨덕티브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스테오 인덕티브한 거와 컨덕티브한 합을 둘 다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0위과 6위 보게 되시면 사실 뭐 이 뼈가 차 있음을 비슷했어요. 비슷했지만 이 뼈가 차게 되는 메커니즘을 하게 되는 결과, 나노 시멘트는 보통 이제 시멘트에서부터 이 빨간색 뼈가 차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CPC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에서 나온 건 빨간색이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진짜 오스테오 인덕티브함이 더 많이 나왔다, 나노 시멘트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 재료 자체의 펑션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의 펑션으로 인해서 뼈가 많이 생성이 된 것이다. 하지만 생성된 양은 CPC 나노 시멘트만과 비슷한 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스트로지를 좀 더 확인해보면 다른 시편에서 마찬가지로 CPC에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시멘트인데요. 이 안에 시멘트가 되는데 시멘트가 아닌 밖에 뼈에서부터 좀씩 뼈가 차오는 양상이 보였어요. 이런 표시들이. 하지만 나노 시멘트에서는 이 시멘트 안에서부터 이런 뼈 같은 게 생기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뼈 같은 게 생기 나타나는 게 있어서 총량은 같았지만 뼈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이 달랐다. 네, 그래서 사실 기대한 건 저희는 나노 시멘트가 좀 더 뼈가 더 많이 생기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뼈가 만들어진 메커니즘이 나노 시멘트가 좀 더 오스 인덕티브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생체적으로 좋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컨벤셔널 이제 CPC라는 본 시멘트와 이거 대체하고자 저희가 만든 나노 시멘트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뭐 파우더를 어떤 뭐 칼슘 포스페이트 파우더냐 아니면 실리케이트가 베이스된 칼슘 파우더냐 달랐고, 파우더 리퀴드 레이시오가 0.5 미만, 2.0이 될 테고 매우 리퀴드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온 릴리즈가 실리케이트가 나와서 혈관 현상을 더 좋게 해서 우리가 있던 오스테오 인덕티브함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CPC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캐니데이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증명을 하였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실험을 해봤었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글라스를 만들어서 스트론튬 이온을 제가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BMP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시킬 페나메일이라는 그런 것을 담침을 하여서 치아의 뼈 생성이 잘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치아뼈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상하모 주기세포라고 하는데 상아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시너지하게 높였고요. 두 번째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치아 재생하기 위해서는 직접 박테리아를 죽여야 된다고 해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에이지 이온과 항생제를 넣어서 이 항생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넣을 때 인비보 실험을 넣을 때 넣기 어렵기 때문에 얘를 시멘트화를 하자라고 해서 시멘트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공과 칼슘 농도를 다르게 해서 확인하였고, 그와 같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칼슘과 실리케이트를 전달할 수 있으면서 양분도 로딩할 수 있는 나노 시멘트를 최초로 만들었다 라고 이제 세 가지 실험을 쭉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저는 이제 생체활성 유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뭐 치아 아니면 뼈에 관련된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뭐 안과 눈이나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코, 후각 재생, 그 다음에 뭐 시신경, 그 다음에 신경 재생 같은 것을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연구를 같이 한 저희 이제 사람들을 네, 표시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이번에 봄 맞이하여서 네, 당뇨꽃이 피었을 때 확인한 결과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운을 입고 네, 화이팅을 한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 제 홈페이지에 보셔서 뭐 연구를 어떤 게 하고 있나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 연구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